네, 지금은 통화 어떻게 괜찮으세요? 네, 지금 괜찮아요. 아, 실제 통화구나. 힘든 시기를 내가 이 사람이랑 지나왔는데 고생을 해서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이 너무 허무한 거죠. 이 남자를 못 믿겠는 거예요. 제가 계속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랑 살아야 되는지 어머. 머리로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혼하면 모든 게 엉망일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사실 판단이 안 서요. 그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. 아버지의 부재, 부모님의 이혼, 불안정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저와 남편이 처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갖게 된 날이자 여보, 나왔어. 여보, 왔어. 아빠! 아, 우리 미친다. 선물 사왔어? 선물? 사왔지. 뭐 사왔을까? 자, 보여줄게. 잡아봐. 짜자자잔, 짜잔, 짜잔. 우와, 이게 뭐야? 엄청 크지? 진짜 좋겠다.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딸이 태어난 날이었죠. 너무 예쁜 아유, 가족인데. 완벽한 가정인데. 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민채에 생일 축하합니다. 민채야, 초 불기 전에 소원 빌어야지. 아빠랑 엄마랑 민채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. 아이고 이뻐라. 그리고 아니 또 누구야?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찾아온 최악의 날이었습니다. 쎄하다 쎄. 남진이? 지금부터 가장 행복한 순간에 찾아와 최악의 불행을 선물한 이 악마 같은 여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. 초대받지 않은 여자. 네,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예쁘다, 진짜. 진짜? 여사친. 설마 흰옷 입은 건 아니겠죠? 아우야. 저에겐 절대 잊지 못할 최악의 하객이었죠. 대박, 진짜 맞았어. 웨딩드레스 같은, 자기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. 은하나! 누구야? 남편 중학교 친구. 나 중학교 때부터 친구. 아우, 쎄하다, 와, 쎄. 진짜 애기 때부터 친구였구나. 어우야, 결혼 너무 축하해. 다 아는 친한가 보다. 너 눈화장 너무 잘 됐다. 세상에. 쌍수한 거 티 하나도 안 나네. 어머, 대박. 저런 스타일. 아, 너무 싫다.